애플 펜슬로 이렇게 볼펜 지우듯이.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OS 14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업데이트는 하셨겠죠? 아이패드에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 안에 많은 부분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된 내용을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은 그런 기능들,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는지 제가 쉽게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잘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아이패드를 더 매력적으로 사용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패드 OS 14를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화면을 그대로 이어오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배경화면이 자동으로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새로운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은 배경화면을 변경해 주시는 게 좋아요. 설정에 가셔가지고요. 배경화면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새로운 배경화면을 가시면요. 스틸 이미지에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배경화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변경을 하시면은 새로운 느낌의 아이패드를 만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아봐야 될 기능은 아이패드 위젯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도 위젯 영역이 아이패드 왼쪽에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크고 다양한 사이즈, 그리고 화려해진 위젯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젯들을 다양하게 확인을 해보고 여기서 다이렉트로 실행을 할수 있거든요. 새로운 위젯을 추가하고 싶다. 여백을 누르세요. 그리고 위에 보면 플러스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위젯들을 추가할 수 있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시계에 위젯을 나는 넣고 싶다. 그러면은 시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가지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넘겨보시면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 그래서 다양한 스타일의 위젯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위치 변경은 누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위젯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스마트 스택이라는 건데요. 이 시계 화면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넘겨보면 다양한 위젯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 다양한 위젯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매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매력은 오늘 뭐 스케줄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달력과 관련된 스케줄 표가 나오는 거고, 뭐 사진과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사진 위젯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할 것 같은 것들을 제안을 해서 위젯을 배치해 준다는 거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마트 스택 같은 경우는 길게 누르시면 스택 편집이 있습니다. 스택 편집 들어가면 어떤 위젯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고, 뭐 위치 조정, 삭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젯을 홈화면에 유지하고 싶지 않다. 위에 체크 버튼을 해지를 해주시면요. 이렇게 하면은 사라지고요. 이렇게 하면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에도 이번에 위젯의 변화가 있잖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런 화면 속에 위젯이 들어가게 새로운 변화를 줬는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위젯 영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위젯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에 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시리의 변화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시리를 부르면은 전체 화면으로 나왔잖아요. 이제는 보던 화면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시리를 활용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리를 부르면은 시리 아이콘이 여기에 조그맣게 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뜬걸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오늘 날씨 어때? 어느 곳의 날씨 말씀이신가요? 남양주. 다음 정보를 찾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보 화면도 팝업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존 컨텐츠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볼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시리의 활용도가 조금 더 좋아졌다는 점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색 화면도 보던 화면을 방해하지 않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을 내리면은 검색 메뉴가 뜨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색을 키보드 입력뿐만 아니라 애플 펜슬로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터디라고 쓰니까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를 보면은 사파리에서 검색하는 것도 보이고요. 또 웹사이트, 메일, 사전, 다양한
정보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말기 내 검색뿐만 아니라 이런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활용도가 더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색을 하기 위해서 어디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들어가지 않고 이 안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관련 정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직까지 한글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리더라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한글을 아직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추후 언어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좀 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영어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화가 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기존에 전화가 왔을 때 꽉 찬 화면으로 보이게 돼요. 애플 기기들은 기기 간에 연동이 되잖아요. 알림창이 뜨듯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보던 컨텐츠를 방해하지 않고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색창에서 애플 펜슬을 활용했듯이 애플 펜슬을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변화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검색창 뿐만 아니라 이런 웹사이트에서도 이 애플 펜슬을 이용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창에다가 이런 식으로 써도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검색창에 이런 식으로 쳐도 검색어에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만으로 뭐 지우기나 단어 입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이에 어떤 단어를 쓰고 싶다. 길게 누르잖아. 이런 식으로 사이가 벌어지면서 입력을 할 수 있게 창이 나옵니다. 이걸 지우고 싶다. 키보드 불러서 따닥 이렇게 안 지워도 됩니다. 애플 펜슬로 이렇게 볼펜 지우듯이 하면은 지워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애플 펜슬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변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이제 해당 단어를 선택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원형을 그려주시면요. 해당 단어가 한 방에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스터디를 이렇게 하면은 스터디 단어만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모의 변화와 함께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123456789. 이 영역을 길게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잡고 이렇게 이동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텍스트로 복사라고 있어요. 붙여넣기 하면은 메모하고 그거를 문서로 변경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서도 아직 한글은 지금 지원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입력을 할 때 이 팔레트 부분을 보면 A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옆에 이렇게 색깔 펜들이 보일 거예요. 이 A라고 된 부분이 글자를 바로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글자로 여기 들어온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걸로 하면은 이거는 그냥 그리기가 되는 거고요. 메모한 거를 바로바로 문자로 변환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A라고 되어 있는 선택해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바로바로 변환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외에도 뭐 전화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모한 거를 얘가 인식을 해요. 이렇게 바로 전화를 걸 수 있게 안내가 됩니다. 글자를 인식하는 게 스마트해졌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도형에서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네모로 그렸습니다. 이렇게 도형을 잡고요. 선택하시면 위에 또 메뉴가 뜨는데요. 도형으로 변환이 있습니다. 도형으로 변환 누르시면요. 더 예쁘게 이런 그림이라든지 도형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별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별 표시를 하고 마찬가지로 도형으로 변환을 하시면은 이렇게 예쁘게 변환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패드 OS 14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제 잘 활용하실 수 있겠죠? 애플 기기의 매력을 이렇게 계속 매년 업데이트 되면서 사용성이 한층 진화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매력들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서 돈이 아깝지 않게 활용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또 돌아올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